안녕하세요. 덱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키핑장에 나와 있고요. 네, 이쁜 아이들 영상에도 한번 담아보고, 네, 분갈이도 하고 할 겁니다. 네, 러블리 로즈를 지난번에 세포트를 합식을 했고요. 러블리 로즈 입꼬지 해놓은 거 세포트 합식했는데 아직 조금 남아있어서 요 화분에 한번 심어볼까 하고, 네, 빠름빠름으로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엄청 얼굴이 작아서 오래 걸립니다. 이 아이 다 하나하나 심으려면 그래서 빠름으로, 예, 빠름빠름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꼬지 농사해가지고 지금 화분이 네 화분으로, 예, 분갈이가 됐네요. 이 아이가 지금 네 번째 화분입니다. 네, 더 많이 나왔으면 또 여러 사람에게 또 나눔도 하고 할 텐데, 네, 이렇게 빽빽하게 심으니까 네 개로 끝나네요. 네 개로. 네, 그래서 두 아이는 지금 나눔을 했고, 네, 네, 두 아이가 남았는데요. 이 두 아이는 제가 한번 또 키워 보겠습니다. 네, 이 아이는 또 돌기 마리아 금인데요. 돌기 마리아 금. 예, 제가 또 키운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자구를 3개나 달고 있어가지고, 예, 흙갈이도 좀 해줘야 되고, 오래돼가지고, 예, 분리도, 자구 분리도 해줘야 되고 해서, 예, 뽑았더니 아주 건강하네요. 자구를 3개나 달아가지고요. 이 아이들을, 분리를 해줘야지 어미몸이 성장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자구를 달고 있으니까 어미몸이 쪼그러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자구 분리도 하고 분갈이도 하고 흙은 뿌리는 아주 좋네요. 아주, 예, 뿌리가 웅성하죠.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게 지금 다육이사랑 언니가 심어준 대로 그대로 데리고 있었는데요. 예, 다육이사랑에서 엄청 착하게 데려온 아이입니다. 예, 한 1년, 2년 거의 다 가까이 됐는데요. 예, 그래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구를 3개나 달아줬네요. 농사 잘 지었죠? 네, 이렇게 3개 자구 분리해주고요. 네, 깜쪽같이 잘 분리했습니다. 네, 이 하나도 망가진 거 없이 잘 분리했습니다. 누통가루를 발라주고요. 누통가루. 네, 모주는 이 화분에 심어줄 겁니다. 예, 큰 화분에 심어야지 부쩍부쩍 빨리빨리 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큰 화분으로 모주를 심어 보겠습니다. 흙 배합한 거는 제가 배합해 놓은 3:7로 배합해 놓은, 예, 흙으로 지금 심고 있고요. 창은 조금 더 비율을, 상토 비율을 조금 높여도 괜찮은데요. 저는 이렇게 문어발처럼 쭉 펴가지고, 네, 이렇게 심어줍니다. 네, 봄 분갈이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네, 해나가는 게 좋겠죠. 네, 빨리 이제 뿌리 안착이 되고 건강하게 뿌리 안착이 완전히 됐을 때 여름을 맞이하는 게 좀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겠죠. 마사로 우리 애기, 우리 애기가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지금 저 따라와가지고요. 키핑장에 손으로 손이 왔다 갔다 하죠. 집에 가자고 조르고 있습니다. 네, 봄이 되니까 아주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아주 분갈이들도 해야 되고 병충해약도 쳐야 되고, 네. 네, 이렇게 분갈이했습니다. 네, 러블리 로즈 삽목판에 있는 이꼬지 한 아이들은 이제 다 끝냈고요. 네, 분갈이 4개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4개 나왔습니다. 네, 이 아이 돌기 마리아 금이고요. 네, 이렇게 자구 분리 해놓은 아이들은 조금 말렸다가 한 보름 정도 말렸다가 상토 비율이 높은 흙에 올려줄 겁니다. 네, 돌기 마리아 금이요. 앞뒤면으로 돌기가 아주 이쁘게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 아이들이 좋다고 다육이사랑 언니는
네, 앞뒤 면으로 돌기가 나와 있는 아이들이 좋대요. 네, 이 아이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죠. 네, 뒷면도 나와 있고 앞면도 나와 있고, 네, 이쁘게 앞으로도 더 이쁘게 키워야겠죠. 네, 이렇게 분갈이 해줬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키우고 있는 아이들을 한번 또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네, 이 아이는 루비 군생입니다. 제가 또 키우고 있는 루비 군생. 여섯송이가 지금 꽃대를 물고 있답니다. 네, 꽃이 피면 너무 이쁘겠죠? 네, 이 아이가 또 꽃 필 때는요, 해가 쫙 났을 때 꽃이 피고요. 또 해가 지면 꽃 잎을 싹 아무려가지고 잎을 싹 다물인답니다. 네, 아주 매력 있는 아이랍니다. 네, 이 아이는 수잔아입니다. 이 아이도 꽃대를 엄청 많이 물고 있죠. 네, 이 아이가 묵으면 묵을수록 엄청 이뻐지더라고요. 완전 다른 얼굴로 바뀌어요. 이 아이는 알스톤입니다. 알스톤이. 알스톤이가 아주 데려온 지는 오래됐는데요. 엄청 잘 크질 않고 더 마디게 크네요. 더디게. 이 아이가 19년에 데려왔는데 지금 21년에 분갈이 한번 해주고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기천금이 자구를 하나 올리고 있고요. 여기는 눈대리입니다. 눈대리 꽃도 엄청 이쁘게 피는 거 아시죠? 네, 눈대리 한 포트 데려왔는데 이렇게 번식을 잘해가지고 엄청 풍성해졌습니다. 네, 이 아이는 꽃이 봄에 펴가지고요. 여름까지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꽃이. 네, 이쁜 아이입니다. 눈대리입니다. 티엠이 있고요. TM 얼굴 두두짜리입니다. 퓨어러브입니다. 퓨어러브. 네, 버클리가 이번 연도에는 꽃이 안 피울 것 같죠? 네, 꽃대를 안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레인보우 선셋인데요. 제가 초보 때 이름도 모르고 데려와서 지금까지 키우는 아이인데요. 엄청 많이 컸고, 네. 이 아이는 또 오견인데요. 오견이 목질화가 되어가지고요. 이렇게 또 수영이 늘어지는 수영을 하고 있답니다. 엄청 멋있죠. 이 아이는 소속록인데 분갈이 해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물을 한 번도 안 주고요. 아직 물을 안 줬습니다. 예, 그래서 힘이 없어요. 축 늘어져 있죠. 이 아이는 나탐인데요. 나탐이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네요. 생얼 하나가 있는데, 예, 엄청 포인트로 이쁘죠. 이 아이는 실루엣인데요. 실루엣 군생을 하나 데려왔는데, 예, 완전히 목대가 밑에 뿌리를 뽑아봤는데, 완전 고사가 돼가지고, 밑에 뿌리가 예, 고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토막토막 잘라서 완전히 그냥 강몸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일곱 송이 이렇게 합식을 해놨답니다. 물이 들면 진짜 이쁜데요. 아직 물이 안 들었고 화분갈이 해준 지는 한 보름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뿌리 활착도 된 것 같고요. 짱짱해요. 이 아이는 어른공주 엘사입니다. 엘사가 이렇게 이쁘게 잘 크고 있죠. 목도리를 삥 둘러서 자구를 올리고 있답니다. 네, 여기는 또 생장점이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자구를 올리고 있고요. 이쁘죠? 네, 색깔도 약간 물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는 크림티인데요. 크림티가 냉해 입었을 때 지난번에 그때 이 아이도 냉해를 입었었는데 이렇게 보기 싫죠? 예. 이 아이는 오팔리나인데 철아였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예, 철아 풀린 오팔리나입니다. 예. 이 아이가 이제 짧아지면 엄청 이쁘겠죠. 달달 묵히면 이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또 매직잼 예, 골드 철아가 예, 하나 있다고 또 다이비 사랑 언니가 갖고 와서 키워보라고 그래가지고 데려온 아이입니다. 예. 매직 잼 골드 철합니다. 이쁘죠?
이 아이는 플로리디티인데 이렇게 생장점이 없어지고 자구를 엄청 올리고 있네요. 이렇게. 그쵸? 색깔도 이쁘고 너무 이쁘죠?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